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카 아름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설마, 깔맞춤, 이런 거 아니죠? 무슨 깔맞춤이요? 아니, 이거 색깔 빨갛다고 이런 거. 아, 빨간 거 맞춘 거 아니야? 나이가 더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아, 진짜. 어느 시대 감성입니까, 이게. 나이 들어봐. 아, 내가 알아보긴 했어.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좋아하는 게, 아약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상하로 빨간색 있거든요. 옛날에 그거 아니죠, 삼선에. 그 트레이닝을 맞추는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리버풀도 좋아하고. 올 빨간.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상들은 아닌데 그렇게 입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아, 뭐 불만 있어요? 빨간 거 좋아하는. 아니요, 뭐 좋아하긴 한데 뭐 좀 촌스러워서. 사람이 촌스러운 거. 아, 내가? 아, 얘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사람이 촌스럽다. 아, 그렇다고. 마구 놀려. 1000번을 봤지. 정이고요. 나이가 되면 하늘에 뭔가 우주의 대기운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아,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나이 먹은 게 티가 나. 여러분들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사실 이번 영상을 라이브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리즈가 계속 좀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사전으로 나오기 전에 온라인상에 있는 저희 이미지라든지 이제 디테일들을 좀 올려가지고 온라인 리뷰를 했었죠. 온라인 리뷰를 이제 프리뷰죠. 어떻게 말하면 제품이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나와서 봉커님이 실제로 매장 가서 착화를 해보고 뭐 이제 테스트는 아니지만 제품의 디테일이 느껴짐을 가지고 온라인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제품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맛보고 뜯고 즐기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이제 제품의 여러분들 학교에 리뷰가 될 수 있고 뭐 이후에는 제품을 사셔서 봉커님이 착한하게 되면 로컷 HG 모델을 실제로 사고 사서 한번 차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 생각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되면 또 연속적으로 시리즈가 될 건데 일단은 대대적인 광고 효과. 나 이거 미리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너무 많은 아디다스 쪽에서 그 마케팅 차원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뭐 꿀빤다고 표현을 하나요? 뭐 좀 그렇게 해서 아유 꿀벌이야. 국내 리뷰들 대부분이 지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아, 요 제품은 개인적으로 플랫을 깔 이유는 사실은 없긴 한데 일부러 좀 까보려고 깔 수 있는 거를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서 까는 거.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좋다는데 왜 니네는 안 좋다고 그러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제품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유가 적절하니 뭐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현대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세상의 모든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빨간 걸 좋아하는데 싫어하듯이 다 그러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잠깐 물어봐. 좋은 점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안 좋은 점만.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할 만한 단점들이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 남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구독자 조회수를 위해서 얘기하지만 아, 조회수는 일부러 까는 거니까. 야, 근데 조회수 많으면 좋잖아요. 나쁠 거 재밌는 거 있어요. 왜냐면 조회수 많으니까 재밌는 거는 그냥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쵸. 많은 사람 보고, 많은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하니까. 예,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서는 개방돼 있고요. 욕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욕하지 아니면 개무시예요. 그래서 뭐 다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젝트처럼 됐어요. 하나의 시리즈로. 뭐, 알게 모르게. 아, 왜냐면 그 요번에 되게 놀란 거는. 네. 정말 아디다스가 이 제품을 출시할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거는 느껴지잖아. 프레데터 20과 관련된 제품이 한 30가지 이상 나온 것 같아요. 30, 40가지. 축구화 말고도? 아니 축구화만. 축구화만? 네,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있어? 지금 뭐 플러스 모델에서도 AG, TF, IC 그 다음에 IC도 나왔다고요? 네, 20.1에서도 20.1에서도 FG, SG AG도 나왔고 AG도 나왔잖아. MG도 나오고 심지어 MG도 나온다고? 네. 뭐 그 다음에 TF 다 나오고 그 앞이 20.2에서도 나와요. 20.3에서도 나와. 뭐 온갖 게 나오는데 로컷에서도 지금 HG, FG가 나오고 진짜 작정했나 보네. 네. 나 이런 거 처음 그러니까 봤는데 프레데터를 딱 들어가면 외국 사이트에는 정말 제품이 한 30, 40가지가 떠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아디다스가 이 제품 출시해서 심혈을 기울였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디다스가 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마케팅이 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아, 너무 단일된 방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아니 리뷰가 우리가 본 리뷰의 전부는 뭐냐면 20점 20 플러스의 FG 모델 가지고 전부 다 리뷰를 했어. 근데 이 제품은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AG도 있고 AG도 있고요. 네, 그다음 HG도 나오고 아, 예, TF도 나오고 TF는 풋볼라이에서 아마 그 주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아, 그 TFR을 제공이 됐나 보던데. 그래요. 일단 AG, 네. FG. 근데 많은 리뷰어분들은 그것도 인조잔디에서 FG 제품들을 리뷰하셨죠? 아, 20점 플러스 모델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FG인데. 네, FG라서 FG.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SG도 없고. 다 똑같은 리뷰인데 다 좋대. 예. 네.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핵심적으로 이 메인 모델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듯이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프레데터에 대한 거는. 근데 저희가 보기에 그 무수한 리뷰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이키가 메인으로 걸고 있는 컨셉들 두 개의 첫 번째를 꼽자면, 와, 무시무시한 고무줄기. 그래서 이 부분이, 와, 어마어마하다. 네. 리뷰어분들아, 나 그런 소리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다 대단하다고 하죠. 그리고 네. 아디다스 쪽에서도 이게 치명적인 그 러버라고 그랬어요. 데모스킨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데터는 사실은 뭐 94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 그 고무 돌기가 어퍼에 올라가서 소재가 혁신적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기존의 캥거루 가죽 어퍼가 일반적이었는데 그 두꺼운 고무로 축구화를 뒤덮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프릭션.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수어브에 20%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있어서 그 축구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프레데터는 그런 인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모델을 끌고 올 수 있었었는데 제가 프레데터 모델을 말씀드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예전부터 프레데터 모델이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프레데터 94부터 갖고 있긴 하지만 신지를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뭔데? 그 고무돌기가 골에 대한 그 뭐지 터치감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로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내 발에 어떤 감각이 있어야지 감각 컨트롤이 되는데 그 감각 컨트롤이 안 되고 고무에 맞고 튕겨 나가니까 볼들이 세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 세지는 거랑 상관없이 두꺼운 고무의 공 지금 공도 이제 그 인조 가죽으로 우레탄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잖아요. 옛날엔 가죽에다 박혔죠. 네. 그러면 그자 공도 고무 러버 성질이 뛰어난데 고무까지 있으니까 파워가 세지는 건 둘째고 우선은 공이 딱 이렇게 리프팅을 하고 나서는 내가 바로 포기를 했는데 리프팅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 감각을 조절할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바깥에 두꺼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좋은 축구할수록 볼과 내 발 사이에 개인 요소가 적어야 된다. 그게 기본인데 그거는 완전히 프레데터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렸고 그 당시는 그게 획기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축구화 자체 비주얼이 일단 바뀐 거잖아요. 축구화를 하나의 그 도구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도구이긴 한데 축구 선수한테는 이 축구화를 기계적 도구처럼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게 프레데터라는 거예요. 기능성에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면 그냥 더 좋겠지 더 좋겠지 하는 이거네. 거고 단순히 축구화라는 거는 선수 개인의 굉장히 민감한 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는 고려가 안 되고 기능적으로 뭔가를 덧붙이거나 뭘 하게 되면 좋다. 그게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현대 축구화 개발의 그 화두처럼해서 이렇게 이거 나이키스러운데 매우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 아디다스는 소재로 바뀌면서 이제는 더 오프 더 얇아진 어퍼가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메시스나 X 같은 걸 보면 극단적으로 어퍼가 라이닝은 배제가 되고 패딩도 배제가 되고 그거 참 그래요. 소재만 딱 천 하나만 남고 아디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폭발적인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그걸 선회했어요. 확실하게 저는 그걸 그 기점으로 그 아디제로 제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되돌아와서 이제 이거 축구를 이야기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딴 거 말고 리뷰어들이 다 이거 신고 공차요. 프리킥 차고 슈팅하고. 하나 제가 질문 던질게요. 이 축구화로만 그 슈팅 그 킥이 가능할까요? 제가 해봤는데요. 네. 효과가 없어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이 축구화를 신고 리프팅을 해도 예전에 초창기 94년 모델에서 느끼는 그런 퉁퉁 튕기는 맛도 없고 킥을 하더라도 주로 이제 패스를 많이 하면 인사이드인데 인사이드 면적에 가장 핵심적인 이쪽 부분에도 안쪽 이렇게 네, 여기도 고무가 돌기는 없고 사실 자 그다음 우리가 축구를 없지. 하게 되면 이쪽으로 공을 차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게임을 하거나 그다음에 슈팅을 할 때는 요즘 유행하는 건 가마치 할 때 이쪽 부분이 그렇죠. 많이 되긴 하지만 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텅 부분 텅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가 천으로 계속 왜냐하면 이걸 천으로 안 만들면 신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확 편하게 신을 수가 없어요. 아, 뭐... 신을 수가 없어져요. 신을 수가 만약에 없겠다. 이 부분을 다 어플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 신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대신에 이 부분이 이제 얇아져서 이거 아예 여기 부분이 힘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현대 축구화의 어떤 단점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 프레데터를 규정하는 거는 그 개발자 베나르트도 말했듯이 돌기인데 저희 영상에 화제가 됐던 건 돌기가 떨어져 나간다. 물론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떨어져 나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20 플러스 모델과 20.1 모델에서 아마 떨어진 정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프라임 니트 위쪽에 바로 도포되는 식으로 되어 있는 20 플러스 모델하고 지금 인조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프라임 니트이지만 이제 코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요 다르게 고무 러버가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벗겨 보려고 이렇게 건드려 보면 단단하게 고정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불안한데 단단해 고정은 네. 있긴 한데 뭐 클로징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 네. 그래서 그 이 축구화가 이거 여기에 있는 고무 돌기 정도를 가지고 프릭션이나 스워브를 기대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리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효과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분이 분명히 나서요. 근데 그 나서는 건데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난 실제로 효과를 봤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것도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없는 소재 축구화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아무것도 이전 모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기가 나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네, 돌기가 없고 여기는 돌기가 있는데 이거 이 운동 이 축구화를 신다가 이 축구화를 신어서 공을 차면 느낌이 다른 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거지 네. 포인트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데 느낌이 다른 것 다르다 해서 이 축구화가 프릭션이 더 잘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개발하고 런칭을 했을 때 이 정도 공을 기울였으면 이전 대비로 프릭션이 얼마나 증가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명히 아디다스가 안 낼지는 말은 내 생각에도 아예 대놓고 공부했을 걸. 네. 대놓고 공부했을 거야. 94 모델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 그거는 처음에 러버를 두껍게 붙여가지고 아예 증가하는 게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프레데터 모델을 볼 때 제가 왜 예전부터 실패했냐 모델이라냐 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무 사용량이 줄어들었어요.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94 모델 이런 거는 둘째치고 언제 모델이죠 이게? 이게 월드컵 때 거예요. 브라질 월드컵 때 네. 망했던 아니 죄송합니다. 그 판매량 적었던 여기에도 그 고무는 아니지만 두꺼운 패딩 네. 두꺼운 러버 처리를 증가시키는 러버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러버 여기도 러버 여기도 이 모델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실제 그 블랙아웃 테스트 모델이에요. 제가 아디다스 직원한테 맞네 그때 받으셨네 네, 선물을 받은 거 제품이어서 그 다음에 요 제품도 보세요. 없죠 사실상 네. 이거는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은 아예 가죽이고 여기에 고무 러버 이쪽 안쪽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 인사이드 패널 쪽에만 좀 들어가 있는 네. 그 다음에 일로 오면 이제는 점점점 무늬예요 그냥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리셀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발이 편해서 좋은 거지 네. 그 뭐지 프레데터 돌기 효과가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넓게 도포되어 있지만 이 축구화 신고 스워브를 뭐
느꼈다 이런 적 없어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 수업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리뷰를 되돌아가서 보면 네. 많은 동호인들이 이것 때문에 저는 러버를 느꼈, 수업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네.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 뭐 나온 모델 이거는 이제 아프가 낮아지고 이 러브의 패턴이 바뀐 건데 이거 안정감 되게 높아 좋아했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그 여러 형태로 있고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신었다고 수업가 늘어났나요? 내 축구 실력이 늘어난 걸로 못 느끼던데. 아, 원래 축구 실력이 없잖아. 원래 실력이 없어. 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 원래 패스미스를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아, 이거를 신어서 패스미스가 많이 나왔구나. 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각도로 공이 꺾이니까. 아, 그걸 몰랐네. 아, 기분. 축구 못하는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네. 축구 못하는 사람은 더 치명적인데? 신으면 안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제 축구 실력이 그만 한 거예요. 여튼 말하고 했던 핵심 아니 다 빗나갔잖아 슈팅도 아니 빗나갔고. 조용히 하시라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선생님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말했던 건데 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아디다스에 송보하는 뭐 치명적이라는 이 러버에 대해서 뭐 말을 하자면 정말 정말 치명적이고 싶지만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는 어쨌든 치명적일 수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측면에서 새롭다는 측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 그 다음에 프레데터라는 어떤 전통을 계승한 모델 그 정도 차원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델이어서 좋은 거지. 돌기가 있어서 축구가 킥이 더 잘 되거나 킥의 스워브가 더 많아지거나 공의 회전수를 늘리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94 모델에서는 테스트 결과로 볼의 회전수가 초당 70% 80% 증가된 거는 맞아요. 하긴 뭐 볼의 회전수가 더 강하게 문지르는 거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의 회전수에 도달하는 게 다른 축구화로 도달할 수 있으면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그렇다 그러면 이제 파워를 증가시키거나 힘을 세이브 시켜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 주장에 대해 제기를 하자면. 그거에 대한 회전수에 대한 그 이제 향상이 네. 게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로 따지면 제 기준에서는 뭐 게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과연 유용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그 의심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많은 선수들이 신어야 돼. 말했지만 프레데터는 최근에 그게 안 신는 모델이에요. 그게 의외였어. 나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네. 여러 선수들을 보고 뭐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신는 선수가 되게 적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리버풀하고 웨스트햄 경기에서 리버풀 선수는 아예 신은 선수가 없었고 웨스트햄에서는 골키퍼인 파비안스키랑 그 다음에 3번 크리스웰인가? 둘만 신었더라고. 근데 크리스웰은 아마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여서 선발된 선수여서 후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사는 선수들 중에서는 과연 몇이나 될까 EPL에서. 그러니까 제가 경기를 이제 보면서 한번 맨유 시티전에서도 몇 선수 못 봤는데 맨유 시티 카라바오컵 걔는 원래 엑스 신는 애잖아요. 마티치? 누구였지? 마티치 휴가 신을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엑스를 많이 신고 프레테는 착용률이 굉장히 낮은 축구화. 근데 저도 최근에 와가지고 엑스를 신어봤는데. 네. 오 확실히 단연 피팅감이 선수들이 신어서 좀 눈에 띄게 되는데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랩핑 제 네메시스랑 X 모델 리뷰 때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디다스는 어떤 형태로든지 프레데터 모델에서도 그렇고 발을 랩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이키보다는 좀 앞서요. 나이키는 네. 비전도 그렇고 여전히 발을 랩핑에서는 니트를 쓰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제가 봐도. 요거 다음으로 저희가 리뷰를 할 그 퓨런 아니. 퓨마 아니야? 뉴발란스 퓨런 V6 같은 경우만 해도 그 푸마 퓨처 5.1에 니트가 갖고 있는 그거는 다 살리고 장점은 심지어 아디다스의 텐션 테이프 사용된 네메시스 같은 것 느낌도 다 살리고 그래서 어퍼가 굉장히 야들야들해져서 유연해진 상태로 축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구화들은 이제 그 랩핑에서는 브랜드도 하나 성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은 전혀 달라요. 일본에서 나오는 유발 사사이라든지 새로 공개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고전적이던데. 네, 여전히 니트를 쓰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아디다스는 이제 발 랩핑하는 데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프레데터 모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네메시스와 X는 기본적으로 우분천이에요.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우분천이고 이거는 프라임 밑에다가 두꺼운 코팅을 한 상태여서 아 그렇죠. 메시 스킨이라고 돼 있는 네,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 돌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왜냐면 뭐 현혹돼서 사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이 좋은 거겠죠. 네. 근데 기능적인 현혹은 뭐 좀 아 기능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네, 그건 기대하지 마시라고. 갑자기 진짜. 뭐 내가 프리킥 전문가로 만들어낸다는 이런 일은 생기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치명적인 단점이라 말했던 이 고분 로버가 떨어지는 부분은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게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공이 이제 정지 상태로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발에 충격을 가하는 거나 힘을 줘서 공을 차는 거나 공에서 오는 뭐 패스트는 세기들로 따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이제 고객 입장 뭐 해당 입장은 뭐 다를 텐데 뭐 그거는 알아서 제 생각에 아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직후로는 교환을 해줄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럴 네.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유의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한번 그 데이터 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한데 아이더 쪽에다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니 그러니까 1.1을 20.1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20 플러스에서 주로 그러는 거. 왜냐하면 그렇다 그러면 이 러버가 복부되어 있는 표면의 문제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접착을 하는 이 표면상의 어떤 접착제로 사용하는 네, 표면상에서 반응 정도가 다른 건지 그게 약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부분이죠. 전체적인 20분이 나는데 이제 본격이에요. 아 본격이지. 이거는 다 이제 서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자 피팅감 첫 번째 어퍼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스터드에 대한 피팅감은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신어보고 그러니 여기서 안 했으니까 이건 네. 이야기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터드에 대한 배열이 달라졌잖아요. 스터드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이것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AG 스터드가 달라진 거는 그런데 네. 지금 이것도 달라진 거잖아. FG 스터드가 달라졌죠. 네 완전히 네. 스플릿 구조로 이렇게 네.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 스플릿 구조 나올 때 미리 그 예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에 스플릿으로 돼서 여기가 비어져 있으면 반대로 안쪽이 어떻게 되죠? 하드. 고정은 어쨌든 역할이 고정을 시켜야 거죠. 되기 때문에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어떤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결국 비워놓게 되면 결국 안쪽으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나온다. 아 플라스틱이에요 흰색 부분. 더 가까이요. 더 가까이요. 네. 흰색이 완전히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 저게 전면으로 다 깔려 있어요. 네. 하드하게 딱딱한 플라스틱 구조가 네, 요 플라스틱이 깔려 있긴 한데 요 플라스틱을 또 아디다스가 이런 데면서는 절묘한 게 요 발끝 부분 여기가 휘어지는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는 일직선상으로 끊어놨어요. 만져보면 여기 플라스틱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만지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요렇게 안쪽에 보면 여기는 횡방향으로 지금 그렇죠. 패턴이 될 때 있는 데 비해서 자자자 네, 맞아요. 횡방향으로 되어 있죠? 일자로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종방향으로 지금 스프린트 때문에 그렇구나 네. 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여기는 여기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이는 건 실제 여기가 움직여 여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트 자체가 일부 약간 변경이 된 거 안쪽에 이 인솔은 사실 별 볼 게 없습니다. 인솔은 아마 착용감에 따라서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시는 분은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인솔이 너무 얇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특히 이제 FG 모델이라서 AG는 아마 더 딱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느낌이. 네. 그 다음에 스터드 높이가 이전 모델과 똑같이 FG는 높다. 높아요. 같은 높이니까 이 높이도 굉장히 살인적이죠. 살인적이어서 이 축구와 FG를 나왔을 때 인종에서 못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제품에서도 스터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제품도 인조에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FG는 그래서 HG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어 있거나 한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무게를 줄이는 의미는 있긴 하겠지만 스터드도 어쨌든 이 FG는 지금 보시면 까만색 되어 있는 플레이트 위쪽에 나일론 스터드 같은 것들 끼워져 있는 형태거든요. 네, 투명. 그러면 결국에는 빠지거나 부러져요. 아 그렇죠. 이제 충격에 아무래도 그 천연잔디용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존잔디에서의 그 좀 충격에 가해졌을 때 네. 충분히 파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네네.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드 플레이트라서 네. 그러니까 신으실 때 충격이 여기까지 발에 나눌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손상할 우려가 많고 이 블레이드 그러니까 아니 스톱... 무조건 손상해요. 이 축구화를 가지고 뭐 그 인조구장에서 신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필연적으로 스터도 부러져 나가요. 부러져 나가고 요 네. 높은 것 때문에 이 인조잔디 여기서 부상의 위험이 전 제일 걱정돼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신는다고 하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완전 천연잔디처럼 그런 긴 인조잔디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 스터드 형태도 지금 저희가 요 앞 영상에 FG 모델을 뭐 인조구장에서 신는 게 좋으냐 그런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거기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이 원형 스터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디다스를 보면 이 AG 스터드에서는 원형은 아니지만 요 그 라운드 형태 가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반파제에 들어가는 그거 같은 이걸 뭐라 하는 용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모르겠다. 그런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고 뭐 아디 나 그래서 뭐였죠? 아디다스 같은 예전에 AG 같은 경우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그 다음에 미즈노 같은 뭐 나이키도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인조구장에서 되어 있는데 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인조구장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아니면 블레이드 타입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친 그립성이 생겨서 부상 위험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FG를 인조구장에서 신어도 되냐? 뭐 신는 건 마음인데.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너무 극단적으로. 또 그러니까 일부러 경각심을 그런 내용들의 질문이 많기 때문에 약간 과장을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부러지거나 한다. 그러니까 구장 환경에 막 왜냐면 설계 당시에 이 축구화는 천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스터드 자체를 그치? 이 천연잔디로 된 거를 굳이 AG 구장 인조 구장 들어가서 신어서 부러지거나 다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도 그 생각. 축구화가 제 수명을 못 하는데 30만 이거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축구화가 29만 9천 30만 원이잖아요. 너무 비싸.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FG는 이래서 간단한 설명을 네. 드렸다면. AG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G는 뭐 훨씬 낫죠. 왜냐면 우리가 주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니까 이 플레이트 자체가 지금 스플릿도 아니고 그래서 안쪽을 벗겨보면 다릅니다. 안쪽이 네 다르기도 다릅니다. 하고 여기에 그 AG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야 그 예전에 이 에이스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돌기 같은 것들이 네네네 어 뭐였지? 초창기 모델 이 모델이었나요? 네 이 모델을 아, 사는 건 이런 작은 돌기들 같은 것들이 고정성으로 모양처럼 형태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모양은 여기 돌기를 지금 형상화시킨 거긴 하지만 서드 아래쪽에 요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AG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구형 AG 형태의 스타일이고요. 네네. 이제 신형으로 나온 AG인데 이 AG보다 신형으로 나온 거는 분명히 하드 플레이트고 좀 더 이제 무거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을 느꼈을 때. 그래서 안정성은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무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아 무게도 거의 상관이 없을 상관이 거예요. 230g 대인데 제가 요것도 지금 다른 영상 요 앞에 그 뭐죠? 뭐 Q&A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왜 이 무게가 문제인 게 안 되냐면 지금 보통은 230에서 250g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를 뭐 MG로 바꿨다 뭘 하더라도 SG만 아니면 270g 넘어가진 않아요. SG 모델은 대개 270g. 그렇죠. 스터드 무게 때문에 아니면 고정, 때문에 고정을 또 시켜야 되는 부분에도 부속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무게는 개인들이 실감하기 어려워요. 20g, 30g 차이는. 근데 일단은 그게 문제 삼을 제가 느끼는 건 이전 AG 모델보다는 하드 플레이트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드 안정성도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딱딱하다고 딱딱하냐? 그 말, 네, 내가 그 네, 말을 하려고 했구나. 네, 딱딱해서 거. 발에 대한 그 지면에 대한 느낌 자체는 조금 더 둔할 수 있다는 부분. 실제로 바닥에 지금 짚어보면 기존 모델보다 딱딱해요. 네, 딱딱한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솔이 얇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게 싫으신 분은 인솔을 교체하셔야 될 거예요. 약간 쿠셔닝 있는 걸로. 그래서 네. 이제 막 AG 제품, 그러니까 인조잔디 제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이런 저희 이제 FG, AG 비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차카 가피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그니까 18.1하고 어퍼 전체에 대한 네, 좀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프레데터의 그러니까 새로운 뭐 발견, 새로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라고 하죠? 새로운 아 재해석? 재해석 그래 재해석 네. 재해석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해 공부를
아니 재해석 같다 그래. 치매 걸려나 보다 빠. 내가 그렇게 되나? 내가 병에 똥칠할게 산다. 동물을 머리를 쓰라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뭐냐 재해석인데 저는 거기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재해석은 난 절대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게 더 좋아졌다. 뭐 더 잘 강이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일단 저쪽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고 일단 이 두 가지 느꼈던 게 착함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딱 보기에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이쪽 새로 나온 제품 신형이 근데 제가 실제로 신어봤을 때는 이게 좋다고 못 느끼고 이게 좋다고 훨씬 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18점이 어떤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가 가피는 이쪽에 새로 나온 20.1이 훨씬 얇고 좀 뭐랄까 안에 개입하는 정도가 더 적습니다. 네. 최근에 추세의 니트 축구화에 대한 얇은 어퍼에 대한 그 착용하게 되면 반향이긴 한데 네.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스펀지가 안에 얇게 도포되어 있고 패딩 처리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바깥에 고무의 러버 부분이 좀 약간 더 두텁기는 훨씬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점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의 신발의 착화감 자체가 이쪽이 훨씬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 착화감에서 이쪽을 더 신고 싶다는 그런 느낌의 선호도가 오긴 하더라고요. 홍콩님 어떠셨어요? 일부러 그냥 깔려고 하니까 옛날 거를 좋아하는 건데 아, 내가 그렇다고? 네. 우리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요 앞 영상에서 그 실제로 매장에서 신어보고 했었을 때 이전 모델과 이 착화감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퍼, 그러니까 착화감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 등 전체를 감싸는 착화감. 어퍼가 제공해주는 핏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그라운드에 지지를 했었을 때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달라지니까. 그쵸, 종합적으로 이제 걸으면서 네. 느껴지는. 기본적으로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요 아웃, 솔 플레이트가 양쪽이 어쩌는 형태로든지 지면을 짓궂으면 그 느낌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은 FC 모델에서 그래요.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 이것도 하다 하거나 여기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어쨌든 이 그 프라이미트가 스테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에다 코팅을 했기 때문에 러브라이즈 코팅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프라이미트 코팅이냐 일반적인 코팅이냐 내가 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후님이 먼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 모델인 경우에는 이 프라임니트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 기분인데 무슨 말이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지금 어퍼가 요것도 지금 그 뭐죠? 비교적 이 어퍼인 같은 경우는 러브라이즈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두껍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부드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모델은 지금 신형 모델은 여기서부터 여기 도포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성형이 어려울 정도로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만져보면 여기가 전부 다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틀이 잡혀 있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면 이제 성형성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어려질 수도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신었을 때 발을 랩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감을 갖고 오지만 장기간 신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프레데터들은 일정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거는 94년에서부터 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그 적응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러브라이즈의 부드러움이 상실돼 이건 훨씬 더 하드해졌으니까 여기가 네. 발을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흔들림을 막아준다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흔들림을 막아준다 측면에서는 이게 더 훨씬 유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의 핏감은 다른 네메시스는 X에 비하면 랩핑은 잘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발이 아주 편하게 움직이거나 축구화를 안 신은 듯한 느낌이라거나 아니면 싹스핏이라는 느낌과는 다르다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걸 제가 말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가피의 옛날 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말씀하셨듯이 기능적으로는 좋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발전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착용자 입장으로서 제가 이거 신었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랩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신었을 때 이 중족 부분의 니트를 통해서 발이 확장되면서 그 나의 발을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발을 맞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 착화감 전체에 대한 끈을 묶고 돌아다녔을 때그 축구화를 내 발에 맞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이쪽이 덜 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 나는, 그래서 그 에이스의 프라임 니트로 나와 있던 레이슬리스 모델 있죠, 아디다스에서 딱딱한 모델. 어떤 거 초록색 같은 거 말하는 거? 아, 초록색도 그렇고 빨간색으로도 퓨어 컨트롤 모델. 아, 지금 이 모델의 어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만져보시면. 어? 그러네? 예. 네. 그러니까 좀 러브라이즈로 돼서 부드러울 때 비하면 이 느낌이 완전히 지금 다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 가피가 주는 지금 웹핏의 코팅이 갖고 있는 좀 유사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던 모델이었거든요. 일단은 프라임 니트에서 사용이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보면 구조적으로는 여기 중족 부분에 이게 아예 이걸 제한을 시켜놨네. 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이것까지 해갖고. 그 다음에 그 끈 있는 모델, 끈 없는 모델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20 플러스 모델, 끈 없는 모델이잖아요. 제가 요 다음 따로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마 TF 하는 리프레트 말씀드릴 것 같은데 완전히 발이 안 맞아요. 발에 밀착이 안 돼요, 그 제품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나이키랑 비슷한 꼬라진 거. 아니 나이키랑도 다르게 아예 발에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랩핑 자체도 실패하고 있어요, TF에서는. 디자인을 쫓아가다 보니까 컨셉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그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TF 고려하신 분은 제가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예 비추입니다. 네, 비추. 발에 밀착이 아예 되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스플릿 구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낯설고 좀 그러셨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네, 스플릿 구조도 약간 낯설긴 한데. 네. 스플릿 구조 낯선 건 둘째고. 네. 신으면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스플릿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이 느껴지게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퍼 자체가 핏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 축구화는 TF를 먼저 사서 신어볼까 했다가 좋은 TF를 하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 맞다, 기존에 쓰신 게 이제 가죽이 허물어져서 제리스에서는 제외됐어요. 한번 발 딱 넣어보고는 아 이거는 아예 발이 성형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고 아예 제어시켰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 프레데터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저희 종합적인 저희 그런 의견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어느 영상에 제가 너무 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던 기존의 아디다스에서 기능을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모델들, 러셀 존스, 왜냐면 이게 변형이 프레데터 기존 두꺼움에 점점 변형이 오면서 착화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기능성을 저는 토대로 이걸 만든 프레데터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중간에 이런 모델은 전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에 안 맞아요. 발에 잘 안 맞아요. 네, 발에 잘 안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스티브즈라든가 많이 신었는데. 네. 그거는 발에 맞춰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신어온 게 아닌가라고 약간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좀 이제 디자인적인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프레데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성공, 대성공. 근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18일하고 뭐 18, 19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뭐가 달라졌냐면 힐 카운트 쪽에 그 아킬레스 지지하는 쪽에서 이 제품인 경우에 이 뒤에 블록 튀어나와 있는 패딩이 두껍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축구화의 유행이죠. 이게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는데 피팅감을 완성시킨다고 해서 락다운이라고 락다운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 요게 지금 패딩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패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지금 18은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고 또 위에 올라와 네.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그 다음에 이 아디다스가 X에서 보여줬던 본딩 기술, 여기 전체적으로 그 시미스죠. 시미스로 본딩 처리가 돼서 무봉제 기술을 했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아 이제 카메라가 포커스가 되니까 줌이 되니까 좋네. 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상의 기술도 기술적 완성도 높아졌어요. 제조 기술,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을. 그 다음에 이 힐 카운트의 뒤에 여기 지금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뒤쪽에 살짝 올라와 있어서 홀드성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 모델에서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의 스프린트 프레임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실 특별히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힐 카운트 쪽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발을 고정시켜주는 중요한 부분. 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요소고. 그 다음에 아까 후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라이닝 처리가 두툼하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건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어퍼 두께는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라이닝이 두텁게 되어 있어서 이쪽 부분이 여기에 돌기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층을 만들어 준 상태도 프릭션은 기대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아마 염두에 둔 그런 디자인이겠죠.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 축구화와 그러면 요 축구화의 실제 수업에 똑같은 힘을 가져서 차이가 생기느냐. 제가 안 생긴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패딩이 없고 대신에 돌기 형태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 뿐이어서 전체적인 어퍼에 주는 감의 두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일리가 그래서 이 돌기가 그렇구나. 실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이 축구와 이 축구와 두 개는 결국에는 다시 선호의 이제 어떤 거를 선호할 것이냐 물론 이거는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19점이라서는 그러나 인조구장에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런 제품이나 일단 로컷에 지금 HG 모델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되게 기대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로컷이니까 편한 로컷이니까.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일본식 그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HG는 대부분 인조구장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 모델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모델 쪽을 오히려 추천을 드린다. 대신에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요거가 자기는 발을 감싸주는 느낌 아니면 양말 싹스핏이어서 발을 잡아주는 느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쵸. 뭐 그거는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은 문제가 아니니까. 뭐 이건 철저한 선호의 차이니까. 예, 그러니까 기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옷을 내가 긴 팔을 좋아하는지 반팔을 좋아하는지 그런 정도의 선호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축구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데터 20.1에 대한 그런 이제 기능들을 아디다스하고 리뷰어들이 말하는 부분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게 저는 부풀렸다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요구하는 뭐 사항 정도 그러니까 이 축구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돌기에 의해서 공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길 바라니까 브랜드 쪽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그 외 다른 점들은 이 축구화의 차별점이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착용감 자체가 돌기를 제외하고는 패딩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 일단 그냥 단단한 인조 가죽 축구화처럼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그렇죠. 왜 FG를 추천하지 않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드플레이트라서 실제로 인조잔디를 신고 뛰시면 그 봉코님 그 얘기하신 하드플레이트의 단점을 실제 축구할 때 감각 자체가 좀 불편해진다는 아, 당연히 불편해요. 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많기 축구화의 때문에 발바닥 신고 운동장 나가서 발바닥이 딱딱해지면 당연히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근데 하드플레이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는 게 내 통증을 싫어해서 발바닥에 대한 게 그런 선호도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아디다스스럽지 않은 프레데터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디다스 쪽에서 보면 어쨌든 두 모델이 이렇게 나왔던 18, 19에서 큰 차이 없이 이 형태 그대로 나왔던 게 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아니면 이 프레데터 모델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돌기를 다시 불러낼 수밖에 수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제가 그 저희 커뮤니티 상에 올려놨지만 럭비화의 그 옛날 가죽 형태 아니요 그냥 럭비화에서는 계속해서 프레데터가 축구에서는 단종이 됐다 다시 생산이 됐지만 럭비화에서는 계속 나왔었어요 프레데터 그리고 그 프레데터 가장 최근에 멜란스인가 하는 모델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그 모델의 프레데터의 돌기는 아무리 럭비라고 하는 게 하기는 하지만 이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작은 막대처럼 요렇게 저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그 이 고무돌기의 프레데터의 특징은 고무돌기이긴 하지만 그 고무돌기가 신발의 어떤 킥에 관련된 상황에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가 럭비 월드컵을 통틀어서 북반구팀이 유일하게 우승했던 게 2000년 2001년에 그 잉글랜드 팀이 우승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예전에도 농담을 했지만 조니 윌킨스라고 그 결승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득점을 잉글랜드가 킥으로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그런 선수들이 그 당시에는 베컴이냐 조니 윌킨스냐 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누가 더 만약 킥이 더 정확한가 논란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베컴보다도 잉글랜드 사람도 조니 윌킨스가 더 킥이 더 정확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그 럭비화를 그 당시에는 전형적인 럭비화들이 착용하지만 키커들은 되게, 그러니까 NFL만 또 마찬가지지만 축구화를 신거든요. 근데 공이 둥근 형태가 아니라 타원형 형태에서 임팩트를 가하는 럭비화에서는 어려울 더것 같은데. 세밀한 감각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힘도 필요하고. 그러나 조니 윌킨스 정확하게 타겟을 다 보내니까, 골대 안에 다 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의 감각, 발의 감각이 결국에는 킥을 결정을 하고, 스킬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막 좋다, 돌기가 있어서 예를 들면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셔도 된다. 그리고 축구화를 충분히 즐기시라. 대신에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라. 기능적인 차원. 그리고 이 핏은 지금 맥스라든지 네메시스 핏과는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저도 축구화가. 느꼈어요. X를 신어보고 19.1 지금 나 19.1이던데 네. X 신어보고 나서 느낀 건데 이 좋죠. 프레데터 훨씬 네, 좋아요. 좋아요. 그 울브리스에서는 좋죠. 프레데터의 이 핏이 그러니까 뭐 완전 편하다고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느꼈던 게 그러니까 뭐 새롭고 여러 가지 디자인적으로 성공적이고 마케팅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제품이긴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는 실제 리뷰에서 신어보고는 그 정도까지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니 아니다 키킹을 싶은데 하고 리프팅을 해보면 되게 어퍼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제 발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좋은데 전혀 없어요. 공덕이 없고 못 느끼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확 좋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좋다는 건 공격적으로 아니고 과연 여기에 무슨 효과가 있는데 리프팅은 프릭션을 유발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요 정확히 때려 발의 그냥 감각만 계속 예, 그렇게 올려야 하는 되는 거니까 거라 리프팅은 그거랑은 예. 다르죠 정확하게 차서 그냥 일직선으로 인사이드는 사실 인사이드 게임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고무가 그립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축구공들의 표면이 되게 매끈해진 대신에 이제 그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립성이 있다 그런데 뭐 축구에서 그립이라고 하면 뭐 트래핑 할때 잠깐 그립이라든지 드리블 할때 밀어낼 정도의 그립인데 그것도 글쎄요 그립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맨발 감각이 더 좋은 건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맨발까지는 아니어도 양말을 신고 그냥 그 인조구장에서 달리 없이 보시거나 공을 터치를 해가면서 아니면 얇은 그 조깅이나 마라토나 같이 얇은 어프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직접적인 터치감이 어떤 건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아, 그 드리블 되게 잘 돼요. 그쵸. 예, 다만 그 밑에 이제 스터드가 없어서 뭐 이렇게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피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핸들링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발에 개입하면서 그렇게 이런 되죠. 것들이 많으면 과연 더 좋다고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늘 프레데터를 우리가 볼때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근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프레데터란 라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판매로 아니면은 그 브랜드화된 축구화로서는 성공을 했다고 가장 많이 하지만 팔린 모델이니까 예 역사상 네, 근데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화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큐리알이 근데 계속 변화가 있어서 제 그런데 생각에 뭐 제가 뭐 퀴를 큐리알이 지금은 앞지르지 지금은 않을까 앞질 싶긴 수도 있을 해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다 저희가 사실 프레터 이게 진짜로 막 뜯어보고 맛보고 막 즐겨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평범한 축구화 같다는 생각이 좀 아, 많이 그러니까 드는 것 디자인상으로는 같고. 새롭긴 하지만 우선은 아웃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좀 딱딱하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축구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 축구화를 본격적으로 최근에 신어보신 분들도 저희 댓글 달고 하시긴 하는데 플레이트가 비교적 하드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나이키가 플레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 머큐리얼 같은 거예요. 네, 딱 그런 봐도 느낌이어서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신어보신 분들이 아마 피드백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성공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컬러가 바뀌고, 후속작이 예, 네, 나오고 후속작이 나오는 뭐 20일에 나와서는 또 뭔가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미리 감히 예상할건데, 이 고무 러버의 개수나,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될 거예요. 제가 근데 형태가 변형이 되지 않을까 많이 아니에요. 생각을 예. 네. 하는데 그 다음, 그렇게 빨리, 1년 만에 못 바꿔요. 아디다스 나이키든지,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페이스리프트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변경할 때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거든요. 차를 싹 조금만 얼굴만 골라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틀을 다 바꾸면 이제 풀체인지라고 하는데, 풀체인지가 아, 보통 자동차는 6년, 7년 소요. 그게 되거든. 그 말이구나, 풀체인지란 말이. 네. 근데 축구화도 풀체인지가 되려 그러면, 뭐, 팬텀 비전 이런 데서 봤지만, 최소 2년 정도 가야지 풀체인지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나이키든 아디다스는 현재 생산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1년 단위로 풀체인지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풀체인지가 가고 1년 정도는 페이스리프트로 간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웹캠을 하고 앞에 모니터로 지금 화면을 보게 자꾸 화면을 보게 돼서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얘기는 다 우리가 프레테에 대해서 했던 거는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얘기는 다 된 것 네.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외관으로 보이는 이미지하고 실제 제품하고는 좀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그 제가 이 앞 영상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 축구화를 안 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메시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 축구화는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요 그 전족 발등 부분에 있는 요 밴드가 전체적인 핏감을 좌우한 요소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물론 이런 구조는 X에도 일부 잠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 우븐 스트레치니까 그런데, 요 프레데터 모델에서는 유독 이 전체적인 핏을 좌우하는 게 이 밴드의 타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밴드가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 하면 플러스 모델에서는 여기를 바짝 조아주게 되거든요. 빠지지, 벗겨지지 않도록. 끈이 없으니까. 네, 끈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를 극단적으로 조아주면 여기서 발이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아주는데, 지금 플러스 모델 가지고 리뷰하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은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 모델은 제가 그 TFR을 신었을 때도 발이 밀착이 안 되는데, 아마도 플러스 모델에서는 밀착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플러스 모델을 리뷰를 못, 축구를 못 빌려왔는데. 그러니까, 이 모델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플러스 모델은 아니에요. 끈이 있는 모델이어야만 이 축구화의 장기적 사용에 따라서 이 밴드가 결국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고 일정으로. 그랬을 경우에 보조수단으로서의 끈이 있는 모델일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아질 수 있는 보강. 그러니까 이걸로 핏 텐션 조절이 나중에 가능해야만 이런 축구화들은 오래 신을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셔서 금방금방 교체하실 분들은, 뭐, 플러스 모델 약간 신어보기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핏감이 좀 달라요. 저는, 뭐 추가로 더 붙이자면, 끈이 없는 축구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서, 다른 분들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아까 뭐,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끈이 가피를 이렇게 감싸서 발을 감싸주는 형태의 그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 이상을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굳어져요. 다른 축구화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끈이 있는 축구화를 우선적으로 신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축구화 신었던 사람으로서 입장이고, 일단은 그렇게 뭐 좀 의아한 거는 플러스 모델을 다르게 신으면서 발 모양도 다르고 뭐 그럴 텐데, 다 일관적인 좀 그런 반응이라는 건 좀 의외이긴 해요. 리뷰어들의 그런 반응들이. 왜냐면 저희들은 뭐 일단은 뭐 꿀빠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반대로 핏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끈이 있는 모델 끈 없는 모델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밴드의 텐션도 조절해야 되고 오퍼도 소리도 약간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처리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로 뭐 이제 뭐 한 시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사실상 이제 완벽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레데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 언급을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을 다 했고 이제는 이제 아마 공포님이 로컷을 사시게 되면 이제 그 로컷 모델 그 다음에 TF 모델만 네. 따로 실체형 네. 리뷰가 아무 아니면 디테일 리뷰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TF는 뭐 그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프레데터 모델 가지고 지금 우리 영상이 한 6개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꽤 저희도 나름 프레데터 모델을 홍보하는데 일주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까긴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라는 게 생기면서 네. 계속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도, 뭐 저희 영상 이렇게 프레데터 영상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